선생님, 고객님. 들어오세요. 예. 야, 이 말로만 듣더니 이 캠핑카에서 사시는구나. 아무데나 앉으세요. 예. 야, 역시 음악 하시는 분이어서 낭만적으로 사시는구나. 야, 여기는 뭐 한가. 야. 전일 없었어? 누구야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사를 했으면 연락을 좀 주지 그랬니. 아, 너 기타 칠 줄 알아? 내가 기타를 쳐줄게. 야, 이 새끼, 야마 너는 다음에 저 깔치들 좀 꼬시려 그러면 너 기타 이렇게 칠줄 알아야 돼, 이 새끼야. 봐봐. 내려와, 솔직히. 나 죽겠다. 아! 아저씨. 왜?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돼요? 내가 미쳤냐고 수작해? 내 이거 누나 일어나면 꿀물이나 좀 타줘. 아저씨. 아 왜? 저 하루 종일 아무하고도 말 못했어요. 아. 야. 너네 그 부모님 안 계시냐? 엄마는 기억이 없고요. 아빠는 돈 벌어 오신다 그랬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. 그게 언젠데? 8년 전이요. 원래는 집에서 살았는데 도망쳐 나왔어요. 왜? 무서운 아저씨들이 맨날 겁줘서요. 아, 이것도 사채 끌어다 썼구만 이거. 그게 뭐 니네 잘못이었겠냐? 야, 근데 너는 왜 학교를 안 다니고 이러고 있어? 누나가 그러는데 학교 다니면 무서운 아저씨들한테 금방 들통난대요. 야, 그래도 임마 초등학교는 다녀야지.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인데. 아이, 참. 야, 일로 와. 이제 이거 다 익은 것 같다. 빨리 먹어. 야, 이거 제대로 익었다, 이거. 야, 제대로다, 야. 야, 너 이거 뭐야? 너 걸어다닐 수 있어? 누나가 무서운 아저씨들 때문에 저거 쓰라 그랬어요. 야, 정말 니네 컨셉 제대로다. 어? 제대로야. 야, 넌 먹으려면 좀 똑바로 먹지, 이렇게. 지금 이렇게 먹냐. 들어봐. 너 그러고, 응? 무서운 아저씨들 찾아오고 그러면은, 남자 새끼가, 어? 자꾸 피하고 그러면 돼? 내가 몇 가지 기술을 가르쳐 줄게, 어? 무서운 아저씨들이 오면 맨날 피하면 이게 맨날 그 아저씨들한테 부모가 잡혀요, 어? 그러니까 딱 이렇게 딱 조금 봐도 눈도 찌르고, 찌르고 새끼야, 머리. 그만해! 딱 잡고 있을게. 아저씨야! 에이! 이렇게 굳게, 이렇게 딱, 꽉! 어때? 아저씨들 오면은, 다음부터는, 눈을 찔러, 눈을 이렇게. 야, 걔네 누나 일어났다. 야, 너도 좀 저어, 임마. 라면 끓여줬잖아요. 아저씨가 저어요. 라면은 뭐 니 돈 주고 샀냐? 아이, 미친년! 누나가 기타 가르쳐줄까? 혼자 있을 때 심심하지 않잖아. 그럼 누나가 노래해줄까?
기타는 어떻게 배웠습니까? 혼자서 배웠습니다. 이야, 왜 배웠습니까? 누나가 힘들고 외로울 때 힘이 돼주고 싶어. 이야, 그러면 우리 모두 그 어설픈 연주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잘한다, 여기요. 정말 잘하네.